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A를 보여드릴 건데요. 딜라이트랑 다이아미젤의 브러쉬가 이제 선이 잘 그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비타민 A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일단 처음에 먼저 오렌지를 해볼게요.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네. GCC 149번을 먼저 도포를 할게요. 손님을 할 때도 꼭 큐어 할 때 램프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투명한 컬러라서 되게 빨리 큐어가 되거든요. 결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촘촘하게 바르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꼭 촘촘하게 바르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촘촘하게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큐어. 난 좀 많이 연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만 바르시면 되고요. 아, 난 좀 진하게 하고 싶어 하시면 두 번, 세 번 바르셔도 상관없어요. 컬러를 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큐어를 해준 타임보다는 이제 손톱은 투명해가지고 비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큐어를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돼요. 큐어 속도를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핀큐어로만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 발랐죠? 제가 세 번을 한번 발라볼게요. 왜냐면 화면상에는 이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 번을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을 하셔도 되고요. 자, 제가 유튜브를 찍다가 혹시라도 손님이 들어오거나 이제 헤어샵 소리가 나도 놀라지 마시고 그대로 전 진행을 할게요. 자, 큐어를 그래서 다섯 개를 이렇게 다 발랐으면 온전히 큐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미경화를 한번 닦고 라인을 그어주면 훨씬 더 잘 그어집니다. 그래서 미경화를 알콜로 살짝 닦아줄게요. 자, 이때 그 젤 클렌저를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젤 클렌저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알콜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젤 클렌저 중에 유독 조금 오일리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리프팅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반을 색칠을 할 건데 얘 번호는 57번 트로피칼 오렌지입니다. 트로피칼 오렌지를 이용해서 선을 칼선을 그어볼게요. 자, 피부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그루브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 안까지 들어가는 건 팁이라서 가능한 거고 이렇게 끝을 띄워놓고 브러쉬가 되게 납작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천천히 그어주시는 거예요. 요만큼 반만 반을 그어놓고 일단 뒤로 돌려서 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대충 맞다 싶으면 얘를 이렇게 일자로 내려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살이 있는 부분에다가 브러쉬를 이렇게 올려서 일자를 발라도 되고요. 이렇게 발라도 되고요. 아니시면 이렇게 돌려서 1호 브러쉬 있죠? 이 아이를 가지고 밑에 있는 양을 점도가 좋아서 셀프 레벨링도 되게 잘 되거든요.
약간 점도가 있는 애를 요렇게 끌고 와서 색칠을 여기 가쪽에 해주셔도 되세요. 그러면 여기 양 사이드가 되게 예쁘게 넣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렇게 하고 얘를 이제 라인을 조금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퓨어 아세톤에 하면 브러쉬가 좀 빨리 상하니까 젤 클렌저를 휘발이 잘 되는 다이아믹 걸 사용을 좀 하셔서 자, 이렇게 14호 브러쉬를 이용해서 뒤로 돌린 다음에 라인을 수정해주면 훨씬 더 깨끗하게 되세요. 브러쉬가 넓어서 훨씬 잘 되는데, 이렇게 조금만 수정을 할 부위만 이렇게 날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큐어. 그러고 나서 이제 투콧을 할게요. 지금 30초만 큐어를 했는데도 큐어가 완벽하게 다잘 돼서 나왔어요. 투콧. 원콧이랑 같게 브러쉬의 발림성이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겨울지는 건 당연히 없고 그리고 받으신 분들이 다들 되게 감동하셔서 문자 주세요. 너무 좋다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번에 건 되게 잘 만들어서 나왔다라는 느낌이에요. 정말. 되게 진짜 신경 썼다 이런 느낌?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근데 이번 건 정말 좋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드네요. 저희도 세트가 이제 다 나가서 가격이 이제 다 올랐죠. 이렇게 두 번을 깔고 큐어할게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무광이 하고 싶다, 광이 하고 싶다, 다 다르잖아요. 광은 오피셜 라인에서 보셨을 거예요. 광으로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무광을 한번 해볼게요. 무광을 하시려면은 여기에다가 베이직실을 한번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단차가 있어서 무광을 했을 때 거기에 조금 더그 단차 때문에 약간 더 하얘 보이는 느낌이나 이런 거 파우더가 조금 더 끼면서 탁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라인에. 그래서 베이직실을 이용해서 한번 라인의 레벨을 좀 맞춰주고요. 그런 다음에 큐어하고요. 그런 다음 나와서 스무디 한번 발라볼게요. 무광. 무광탑은 정말 여전히 저희 사랑받는 이제 스무디 무광탑. 뽀송뽀송하죠? 하고 나서 퓨어 아세톤으로 좀 닦아주시면 되게 그 때도 덜 타고 되게 예뻐요. 그래서 무광이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무광을 해도 되고 광을 해도 되고 그래요. 자, 무광한 거 잠시 보여드릴게요. 빨리. 큐어는 제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자, 이렇게 무광이 돼요. 자,
좀 제가 검정색에다 보여드리니까 되게 안 이뻐 보이는데, 이렇게 흰색에다가, 이런 손톱도 되게 귀여울 것 같죠, 여름에. 그래서 발에다가도 이렇게 좀 바디가 기신 분들은 하셔도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뒤에 쭉 돌려서 보셔도 되니까, 제가 또 노랑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아트팁을 이제 계속 만들어 보는 거죠. 노랑이도 무광해도 되고 광해도 돼요. 그죠? 이런 투명한 색깔들은 큐어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저도 손님을 할때 누드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빨리 큐어 각 큐어 하고 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술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는 애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비투가가 빠른 애들은 사실상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고 나서 올큐어 하시면 돼요. 어디서는 가르칠 때각 큐어를 하면 안 된다, 각 큐어를 하면 빨리 뜬다, 빨리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어요. 빛을 받아들여서 얘네들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광중합 게시제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큐어가 되는 거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각 큐어도 전혀 하지 않으시고, 되게 시술 시간도 엄청 늦어지고,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있어요. 저는 각 큐어를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진짜 그 시간을 항상 사용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벌써 망했겠죠? 손님이 저만치 떨어지셨을 거예요. 베이스부터 모두 그렇게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시청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얇게 해서 뒤로 돌려서 일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노란색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잘 채워져 있어요. 손님들한테 할 때도 진짜 맞죠? 진짜 잘한다라고 손님들이 여겨주시죠. 요즘은 손님들이 더잘 알아가지고요. 진짜 제가 찾지 못하는 사진들도 손님들이 엄청 찾아서 많이 오세요. 제가 맨날 까먹고 사진을 못 찍어서 그렇지.
저희 유튜브가 이제 6,000명이 거의 다 돼가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진짜 처음에 이 제품을 설명드릴 때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게 정말 맞다고 알아들으시는 원장님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동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다니. 진짜, 며칠 전에는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저희는 뭐 이쁘게 다른 데처럼 편집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많이 도움 되신다고 하고 하니까.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일자로 만들고요. 그래서 큐어할게요. 사실 뭐 편집하고 이런 거 예쁘게 보기 위해서지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내용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를 색깔별로 샵에서 좀 이용을 해보시면 되게 귀여운 네일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모레도, 내일만 아니고, 내일, 일요일부터구나. 저 세미나가 계속 잡혀 있어서 오늘 좀 몰아서 확 찍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려야죠, 유튜브. 얘는 큐어가 다 됐어요. 노란색은 광을 해볼게요. 꼭 베이직 실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하고 하면 표면이 조금 더 깨끗한 느낌? 확실히 얘가 광이 좀 이쁜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무광보단. 색깔이 색색해서 그런가 봐요. 색깔이 색색해서. 그래서 썸머 딜라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광과 무광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떤 게 예쁘세요? 저는 두개다 매력이 되게 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제 이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비타민 네일이라고 하면 인스타랑 되게 많이 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항상 제품 주문 주실 때 이쪽으로 연락 많이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